ابا له کندره برو سره راندره پیوندره بر سره کندره بيو شره راندره پال نره بيون بر سره کندره بيو ش ش ش مره بابا کله کمبر خدني ر بيو شره راندره پال نره بيون در بيو شره بابراندره بابا کله کمبر سکندره بيو شره باب دنیا ن نره بيو قطره بار ر نره بيون بر سره قطره بل نور بو ش ش نيا تن ن کرا کاپاکسريا ار ار راندره بيون بر سره قطلا بيون در بيو شره دندره بر سره کندره بر رندره باند نا کرا پاکل کمبر سکندره بيو شره راندره پال کندره بيو شره باب ماملو چنجو هشيم ياوه سنگ 예수와 엄마 하라칸바하라킨드레비야그 이름 아버지 높이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라세레레란드라비야 아바 아버지 셋터바 당신을 창조주이십니다 마하라킨드레비오시아라바바아버지야왜 성령 메시와마 타타라바라트라비야 오직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없어서 안다나 하라칸 니 엄마 콜로쿠파카파카스리아라난드르 본드로보통나 카라카파카스레비야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마하라카테레비 오시아라바바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고

눈둘 보컬라카 바카스리 안더라 바스리 비어 아라 킨들의 보샤라라 란더라 바바라스리 비어 영이 올리게 아주시고 마카타라 비오시라 바바 란더라 바바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아주시며 누구든지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알게 하주시고 듣게 하주시고 깨닫게 하주시고 보게 하주시고 듣게 하주시고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아버지 예수와의 거룩하신 분들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멋소콤 바카바카바 한비 킨들의 비오시라 바바 란더라 바바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로 발라 주시옵소서 마타라바라드님칼라카바카스리 비온드르 비오샤라바바 연나라라란드르 비콘드라바바 이 혀를 주장하 주셔서 오직 아버지 리만 말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라칸브라 켄드레 비오샤라바바 난드라바바 아버지여서 서로브 원드라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딘데아 마라카바카스리야 아버지여쇼 토라바블란드라베 이 시간 아버지 마가복음 아버지 일장부터 37절까지 말씀 아버지 시한다라바로 수라바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한계시록 20장 21장 아버지 22장 말씀 아버지 시테르모로드라마스킨디 아스단다카라캄보카스레비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야 시한 노는모로 드라마 성녀를 보지시고 성녀 성녀 성령, 성녀 성령, 불불비 시테나다 비스타 카라보스라바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해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볼로 발라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마라카타라바스리야레테라몬노로보코타라바칼라칸다르비아 아버지 시한라바 거룩하고 시애라바바란라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성숙하게 눈동자가 집어주시고 공기처럼 가볍게 마타탄 난나 카라바카티 안다라 비오시아라바바 아버지의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아버지 시탄난나 카라바바. 예수의 피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이 시와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음성 속에는 엄청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체계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예슈아를 모른다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노라는 대답은 할수 없고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자마자 예스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저희 눈이 아주 평안하게 떴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고, 하나님 그 이후부터 정말 직접 동행하셨으며, 2009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비전과 꿈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정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퍼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작부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저에게 휴거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경에 처음으로 제가 휴거 비전을 본 것이 바로 공중에서 제가 떠있는데 정말 땅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백 수억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동시에 나는 것처럼 뭔가가 파다닥거리면서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게 뭐지라고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하얀색 비둘기는 정말 하얀 세마포스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슉슉슉슉 옆에서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본 휴거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숨 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하나님서 아주 고도신다, 곧 고도신다. 곧 정말 휴가될 자들, 신부들을 예수의 신부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동물도 아니고, 나는 식물도 아니고, 나는 꽃도 아니고, 나는 토마토도 아니고, 나는 도, 정말 고, 돌고래도 아니고, 나는 인간으로 태었는데, 태어났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그리고 과학과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수많은 공부 정말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와글와글 정말 이 세상의 것 정말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이세상의 어제 오늘 내일 정말 어제 살았던 분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일 오실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최소한 두 명의 수호천사를 동반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땅 위에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영혼을 수확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강권적인 특 그 사람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수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천국에서 오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숙제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한 회개를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이면, 바로, 직행을 할 것이고 천국으로 바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쫙 올라갑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living organism입니다. living organism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사람들이 나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얼굴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지 전혀 상관없이 정말 어. 태어난, 가 태어난 아기부터, 그리고, 120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들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심장 바로 옆에 있으며, 각 사람들의 영혼의 크기와 무게와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은, 500원 크기도 똑같고, 그리고 가치도 똑같고, 그리고 무게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 크기와, 그리고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적, 영혼 폰의 퀄리티 질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10억 원의 정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그리고 정말 단. 1천원 아니 단 1원 단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다시 매깁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이면 천국으로 내려갈 것이고 지옥에 합당한 자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정말 어 그러, 그런 하나님 보좌놀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반니가라가란드로 네. 먼더라 먼난 나가라그바크스그로 들으며 먼더 먼 마가라그마 그데이 언어가 천국의 순수 천상의 언어 방언 성령님의 언어가 지금도 우리 공중에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꽃 속에 꽃 안에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세포 속에 DNA 속에 그리고 정말 공기 속에 그리고 바다 속에 모든 생명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그리고 사랑이 많은지,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진정한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달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만물의 마지막에 때가 되어서 정말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날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니 도대체 날 보고 뭘 어떡하라는 것인가 정말 내가 모른 척하면 되겠지 쌩까면 되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꿈인데 뭘 어떡하라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 개념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명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자 천사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을 때저 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여자 천사들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 천사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저와 눈이 딱 마주치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님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탄의, 사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그 교회에서 지금 사탄 예배를 들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사탄의 교회가 진짜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오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정말 저는 사탄을 공식적으로 다섯 번 만났습니다. 하, 창조주 하나님, 야외 하나님,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악한 영들, 수십 대대로 제가 보기 때문에 별로 그 영적인 개념,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몸이 피곤해서 정말 이불을 덮고서 좀쉬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불을 덮고서 덮어보았습니다. 이 정, 지금 저의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는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점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대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이 다 깨워가지고는 이제는 누워있어도 정말 누워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정말 영이 깨어있어서 어, 색깔은 정확하게 칼라풀로 보이진 않지만 정말 흑백으로 영이 영이 다 느껴집니다. 가끔씩 이렇게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끔씩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온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아주 평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어디 숨을 곳도 없구나 지하로 간들 무슨 어, 어디로 어 간들 뭐 이불을 덮은 들 숨을 곳이 없구나 정말 나는 다 오픈이 되어 있구나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모든 것 이, 어, 이 왕의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말 예수와 야훼 성님 예수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해드립니다. 제 영이 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서 죽은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 음부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음부는 바로 지옥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로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말 먼저 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은 지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지금 어 거두어 주시지만 정말 아직까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고도십니다. 2011년 11월 10일날 저는 어마무시한 어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아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녹 선지자도 봤습니다. 유다서 1장 14정에 이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날, 저는 정말 무슨 요인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전 우주가 깜깜합니다. 완전히 피치 다크, 완전히 깜깜한데 11시 방향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거는 또 뭔가? 이런 사각이 들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점점점 다가오더니,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니, 그 빛이 점점점 다가오더니, 그것은 바로 예슈하님께서 엄청난 빛과 영광으로 정말 수억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 날개가 달렸고 한색 옷을 입은 그 천사들과 함께 어마 무시한 장면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밝고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입니다. 그 로시아시아나의 사건, 예수와 신부들이 들림받는 사건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시아시아나 정말 메시아의 정말 휴거 사건 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휴거된 자들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로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하나님은 사탄을 잡으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 그때 사탄을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으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사,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 위에 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부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을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음부도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 예수와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와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예수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이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을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외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이를 써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 루리할 때에 무슨 징조들이 싸우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 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막또 또 복음이 마.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인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로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날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고나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태가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 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아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예시와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같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중이 언제 오는지 혹 점을 떼야 는지 밤중 밤중에 닭 런지닭닭울때런지 울, 새벽에 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도록 보지 않도록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영적으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017년 2월 4일날 예수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 정말 엄청나게 영적으로 대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사, 악한 영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뭔가 당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기기도 하고 어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리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저의 영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2017년 2월 4일, 그날도 완전 영적인 대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피로 제가 가진 것이 무기가 영적으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막 싸웁니다. 주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아 예수와의 피로 결박을 받고 죽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나오지 말 것을 명령한다.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도 반복했기 때문에 그날도 2017년 2월 4일 날 완전히 막 싸웠습니다. 정말 악한 영들은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권이 있습니다. 검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막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막 싸웠던 엄청난 인텐스한 밤이었다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크린이 화면이 바뀌면서 교회 강단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하나님 하얀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이렇게 하얀 형광등색으로 빛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글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 여덟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 끝에 92명의 사람들이 우르을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제가 뭐 어떤 비전을 볼때그 정보들이 저한테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뜻인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정말 휴고에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92명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휴고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남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저한테 크리스천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남는다는 것을 저게 에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하나님 예수, 예수, 예수 왜 저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하나님은 저게 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일어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That is why. Why don't you? 스탠드업 퍼스트 라인.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8%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8%만 지금 휴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2017년 2월 4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이것은 정확한 숫자와 명단 이것은 저는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 전 세계 인구의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8%는 몇 명일까? 전 세계 인구가, 약, 8월 10, 전 세계 인구가 약, 약 80억으로 볼 때, 약 80억으로 볼 때. (25억입니다) (25억의) 숫자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억의) 사람들 중에서 어~ (8퍼센트는) 약 (200) (200만 명이) 되겠습니다 (two hundred million) (two hundred million이) 되겠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80억) 인구에 비해서 약 (2.4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2.4퍼센트) 그 정도로 숫자가 작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8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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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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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에서 2.6%. 그러니까 약한 2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 million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보았습니다그 정도로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up first lin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기 때문에, 니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이후로 2017년 이후로 지금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그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슈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장에서 3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해가, 달이, 핏빛이 되고, 그리고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2022년 6월, 그리고 2022년 4월, 행성정렬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아주 많은 우주쇼가 있습니다. 어, 별들이, 어, 운석, 운석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구 가까이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샤워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 부분 일식, 월식,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2022년도에는 아주 많은 우주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눈앞을 보지 못하는 이상, 지금 현재 하늘을 보시게 되면, 징조들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볼수 있습니다. 뭐 예수와를 믿던지 안 믿던지 전혀 상관이 없이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을 보게 되면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사실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나를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어 cmtraim H 캠트레어 c h m (TRAIL)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징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을 보게 되면 지금 다볼수 있습니다 밤 (12시에) 어~ 잠이 안 와서 더우니까 잠이 안 와서 궁금해서 밖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밤 하늘 20, (12시) 밤 (12시에도) 하얀색 캠트레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많이 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1 2시밤1 2 시에도 하늘을 보시게 되면 하얀색 비행기가 하얀색 가루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24시간) 미친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니면 뭐 유럽 뭐 전혀 무슨 섬나라 전혀 할것 없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전부 다 지금 캠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주 캠트레를 아주 완전히 미친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리고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닙니다. 해가 뜰 때를 한번 보시고, 해가 질 때를 보시고, 그리고 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아주 큽니다. 아니, 왜 그렇게 날마다 슈퍼문을 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날마다 슈퍼문을 보고 슈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지금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하라고 오난화, 하는데 탄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만들어낸 얘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 유럽은 지금 40도가 넘었고, 지금 왜 지금 점점점, 어, 정말 기후가 지금 변화가 되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탄소 때문이다. 거짓말입니다. 니비루 가고 오 있습니다. 니비루. NIBI, r u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니비루가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다가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다가오고 있다. 니비루가 다가오고 있다. 니비루가 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 비전들 그리고 천체 물리학적인 비전은 비전입니다.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그리고 그 비전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그 핑크색 하늘이 짙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점점점 뭉게뭉게 구름들이 땅으로 지면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정말 지구 곳곳에서 곳곳에서 지금 점좀더더 더 많은 지금 사진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네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말 실시간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시대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모두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한 징조로 보았을 때 찍, 막 찍어댑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막 날려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우리는 이제 리비로가 어디까지 왔나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얼마나, 얼만큼 지금, 지금 내려오고 있는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지금 곳곳에서 어, 태양이 두 개가 뜨고, 그리고 두 개가 지고, 달이 두 개가 지금 있고, 이러한 광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지금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어, 어떤 그 과학적인 자료들은 지금 거의 맞지 않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해는 서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해는 지금 동쪽과 북쪽 중간에서 뜨고 있으며, 해는 지금 서쪽과 북쪽 중간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과 모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입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1월 성신의 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곳곳에 아주 이상한 무지개가 뜹니다. 아주 동그란, 완전히 반원의 이중무지개가 뜹니다. 이것은 일반 무지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뜨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행성들로 인해서 그것의 어떤 반사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무지개들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앞에서, 저의 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일반 무지개가 아닙니다. 행성들 때문에 반사작용에 의해서 어떤 어 코로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전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엄청 엄청난 지금 어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비루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행성을 눈으로 볼때 우리는 로시아 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휴거가 아주 곧 있을 예정입니다. 사탄도 악한 영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과 악한 영들과 사탄의 추정자들은 지금 사람들의 일초를 다투면서 영혼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합니다. 아니, 그동안 너무나도 예수화를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정말 예수화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탄의 계획에는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 보좌에서 보자 보좌 놀이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영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어, 대화를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대화를 할 때도 문자를 쓰기도 하고 음성으로 녹음을 시켜 놓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뮤직을 통해서 아니면 몸 몸으로, 아니면 댄스를 통해서라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도 쓰십니다. 공기도 쓰시고, 모든 엘레멘트, 불도 쓰시고, 그리고 심지어 딱정벌레도 쓰시며, 심지어 호박도 쓰시며, 모든 것을 다 쓰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민감하지 못해서 알아먹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습니다 저는 모스 기호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뚜 뚜뚜 뚜뚜뚜뚜 뚜, 뚜, 뚜. 이것이 아무리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스 기호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스 기호를 아는 사람들은 뚜 뚜뚜 뚜, 뜨뜨뜨뜨뜨 이러한 모스 기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아는가에 따라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가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모든 1월 어, 성신의 징조를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메신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전혀 그것을 못 알아먹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모스 기호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뚜뚜뚜뚜뚜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스 기호를 아는 사람들은 뚜뚜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 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색 형광등 색처럼 생겼습니다.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처럼 사각 사각별처럼 뾰족별처럼 생겼습니다. 이마에 띵하고 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표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더 교묘하고 더 지능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들어오십니다. 즉시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도 직접 바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게 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와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면 예수 하나님은 즉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도 즉시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막이 쳐집니다. 보호막. 완전, 이것은 마치 어 보호막 코로나라고 보호 보호막이 쳐집니다. 달무리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를 짓게 되면 사탄 소속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 영적인 비밀들 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두시는데 모든 1월 성신에 지금 징조가 있고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두시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아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아를 믿는 진정한 사랑과, 예수아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해결와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영혼 격체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가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하고, 그리고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정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 1%도 변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순수 천상의 언어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엄청난 영웅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순수 천상의 언어 방언을 많이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책도 읽으시고, 많이 들으라고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잠붙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잠도 오게 만들고 온몸이 쑤시게 만들고 눈이 감기게 만들고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리는 것입니다. 순수천상의 언어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16분 30분 45분 1시간 2시간 뭐 4시간 뭐 7시간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순수 천사의 언어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경책 85시간 조제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방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옵니다. 영적인 어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독대, 나와 하나님,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숨, 마지막 심장이 뛰는 그 순간에는 나와 하나님 단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 기,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은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많이 들으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 저 또한 죄인이고 저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내뱉는 이 말들 한마디 한마디도 천국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도로로로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하얀 빛으로 도로로로 지금 데이, 매트릭스의 데이터베이스처럼 하늘에 지금 천국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타임랩스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슨 정말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전부 다 타임랩스로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서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살 뿐입니다.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사, 권사, 장로, 정말 선지자, 예언자, 선교사, 정말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타이틀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우상 삼지 말라고 권해 드립니다. 저 또한 우상 삼지 말라고 권해 드립니다. 사람을 우상삼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사람을 우상삼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일대일 독대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인간 관계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면 정말 나는 니네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I do not know you. 인간 관계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제대로 없으면, I do not know you. 난이 모르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아니, 80년 동안 죄를 짓고, 어느 날, 정말, 저 회개했는데요. 하루, 저 회개했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50년을 죄를 짓고 살았다면, 50년 이후부터, 오늘 당장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는, 플러스 크레딧을 쌓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정말 한번 고는 영원한 고이다한번 회개하면 끝. 영원한 절대로 아닙니다. 세탁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주 쉬, 1년 동안 한 번도 옷을 빤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시커멓습니다. 그거 정말 빨래 한번 돌려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삶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두들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지, 정말 진함에 지날수록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 하나님과 독대를 하시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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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시커멓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점점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온 몸에서 눈물이 전부 다 마를 때까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 다,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년 100, 110년, 120년 정말 더 사는 사람들은 보너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전에 돌아가실 것이고, 얼마나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죄가 다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얽히고 설키고, 감정과 상처받은 것과, 수많은 정말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죄를 짓고, 그리고 죄책감과,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과 욕심과, 그리고 온갖 정말 비난하고 쓴뿌리들, 그리고 저주하고, 그런 모든 것들, 정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모든 것들, 우상들, 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의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반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예수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영혼이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만큼 예수야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주밖에 있습니다. 우주밖에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데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가볍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은 용접하라. 어린아이들은 아직 때가 덜 탔습니다. 아주 작은 정말 어 조그만한 낙엽만 굴러도 막 웃습니다. 떼굴 떼굴 굴러도 웃고 기글 기글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점점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많은 죄도 짓고 때가 막 묻습니다.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가지고 감정도 아주 말라가지고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기처럼 가볍게 무조건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제 7년대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될지 그것은 바로 휴거가 일어남과 동시에 시작이 될 것이며 그리고 UFO와 외계인들이 올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남과 동시에 UFO는 전 세계 하늘에 쫙뜰 것입니다. 마더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뜰 것입니다. UFO와 외계인에 관한 내용도 예슈카밍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들은 휴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최후 심판이 있고 계속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판단과 선택과 준비를 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판단과 선택과 준비를 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성경책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항상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영적인 분별을 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것이 다생명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24시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과 약 20년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깨어있을 때는 제 영혼이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잠을 자게 되면 영혼이 다른 세상을 봅니다. 여러 분메시지도 보고 비전도 보고, 영적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올,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깨어있어라.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곧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속히 도, 오늘 오늘 당장 올것 같은 느낌이 된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약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 오늘, 내일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과 죽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밤과 낮의 의미도 의미도 없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의 이쪽에서 낮이면 지구 반대편은 밤입니다. 지구 반대편이 낮이면 이곳은 밤입니다. 이곳은 낮입니다. 지구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 인해서 빛과 낮으로 빛과 어둠으로 분리가 되어서 낮과 밤으로 우리가 분류할 뿐이지 24시간 어제 오늘 내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년을 살고 싶은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노아 이전에는 1천년이었지만 노아 이후에는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 내일, 그리고 밤과 낮, 시간과 공간,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도, 이 의미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생겼냐? 처음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천사장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못생겼고, 뿔도 있고, 피부는 아주 빨갛습니다. 아주 못생겼습니다. 정말 뭐 자세하게 괴물입니다.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괴물, 괴물,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7년대 화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시아시아나가 끝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으러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그 체인을 걸어가지고 가둔다.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또 짧은 기간 동안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혹한다. 사람들 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밀레니엄 시대의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 징조는 이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제, 오늘, 내일, 악인,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이든지, 안 받은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최후 심판 때 서게 됩니다. 최후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우리는 최후 심판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최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모두 다 갚아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정보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상줄 사람이면 상을 줄 것이고 복수의 칼날을 받을 사람들이면 복수의 칼날을 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달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상급을 받을 자들이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복수의 칼날을 받을 자들이면 복수의 칼날을 받을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받을 자들이 상급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며 정말 상급을 받을 자들이 복수의 칼날을 받을 자들은 없,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심판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수록 20장 21장 그리고 22장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37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직 곧 오십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늘의 징조를 보시고 때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휴가를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오직 창조주 영원한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야외 성님 예수에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레키니로 보시 안나르비 온다. 아레카 파카스키리 온다라 보 온다라 바. 아라칸데 칼라캄바라스리에로 런드로 먼니비코타마칼라키 묘셔리리 안다라 바스레비아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리운걸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영적으로 2 4 시간 깨어 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며.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머리 위에 예수와의 피의 볼을 바라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영적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그들이 정말 야외 성령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해결과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실로서 정말 자신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해주시며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눈을 들어 징조 들어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정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영적인 분별 력을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마태복음 22장 정말 그 말씀처럼 정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땅위에 살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날 그 날들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